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1세기의 새로 조명하는 고대사 제4강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3강에서는 지난 3강에서는 광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 이 광명은 우리의 역사, 고대 역사서인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여기에 상세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천부경에서 본신본 태양 악명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명인이라는 거죠. 악명이라는 것은 밝은 그 광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루루 본다는 거죠. 예. 그렇게 천부경에 기록되어 있고 삼일신고에도 대광명처 유성통공 완자 조하야 영덕쾌락이라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광명에 대한 것이 천부경과 삼일신고의 광명사상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광명을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빨래라는 작업입니다. 빨래. 빨래는 발레와 팔레의 중간음입니다. 상비음이죠. 빨래, 빨래, 빨래. 발레도 맞고, 빨래도 맞고, 팔레도 맞습니다. 이 빨래는 우리 한민족만의 가지고 있는 예, 철학인데요. 매일 빨래라는 세탁이죠. 정확하게 세탁. 매일 세탁하는 정화 작업을 통해서 방망이 질을 해서 때를 벗기고 더러운 것을 걷어내므로 해서 새로운 맑고 밝고 깨끗한 것을 추구하는 이것이 바로 한민족의 고대 사상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고대 사상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매일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빨래라는 작업을 통해서 지극히 숭고한 광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광명으로. 그래서 애 사람들은 방망이로 쳐서 때를 벗겨난 다음에 빨래를 해서 건조한 것을 걷어가지고 다시 방망이질을 통해가지고 아주 정갈하게 깨끗하게 흰빛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 빨래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빨래라는 작업이 바로 광명사상의 정수이며 광명사상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은 이 광명의 종족으로서는 북아프리카에 베르베르인이 있습니다. 베르 다시 반복입니다. 베르 베르베르 종족이 있습니다. 광명이에요. 아버 광명 광명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와 같은 반복하는 것이죠. 광명은 반복해도 이상하지 않다. 반복해도 그만큼 너무나 좋기 때문에 베르베르족이 바로 광명족입니다. 광명족. 북아프리카에 있어요. 북아프리카에.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베르베르어입니다. 베르베르어. 네, 그래서 이 광명은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지중해, 수메르, 인도, 파키스탄, 북미, 남미, 전 세계에 걸쳐서 유럽까지 광명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오늘 제4강에서는 곰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곰. 고대에서 계급사회나 그 종족을 지칭할 때 주로 짐승을 대입시켰습니다. 늑대, 개, 돼지, 말, 가축.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는 뭐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가축을 이름을 통해서 구가, 우가, 저가, 마가 이런 식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곰은 특히 유라시아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 곰이라는 것은 짐승에서 온 것이 아니라 천문에서 왔습니다. 고대 천문 기록에 의하면 중앙아시아의 고조선 제국이 큰 곰자리입니다. 큰 곰. 천문도 그리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곰은 어디냐? 작은 곰자리는 그리스입니다. 별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별자리, 별자리. 별자리가 큰 곰, 작은 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자리에서 나타난 큰 곰이 바로 고조선 지역이고 작은 곰은 그리스라는 것이죠. 이 곰은 다시 나중에 별도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곰은 인류 문명과 더불어서 시작됐다. 그래서 천문학 자리에서 벌써 이 곰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기원전 비포 크리스트 7,000년 혹은 8,000년의 빙카 문명, 세르비아에 있습니다. 그리스 반도 북부에. 세르비아의 빙카 문명권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는가 하면 곰 여신이 발견됩니다. 곰. 이 황토로 만드는 하나의 곰 인형. 인인과 같은, 그래서 곰을 숭배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유물이 드러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곰이라는 것이 벌써 1만 년 전에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각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곰은, 결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국 유사에서 이야기하는, 뭐, 호랑이하고 곰이 뭐 기도해가지고 뭐 사람이 됐다 이런 하나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곰은 한글로 하면 곰, 감, 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곰은 곰아 이렇게도 곰은 곰아 감은 가마, 이건 거마, 이렇게 되죠. 인도 유럽으로 경마가 되면 코마가 되죠. 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마가 되죠. 이건 카마가 됩니다. 이렇게 변형이 되어 가는 것이죠. 이 곰에 대한 그 지명이 세르비아, 헝가리를 비롯해서 크로아티아 지역에 곰, 지금도
고대의 곰마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리스에도 곰의 지명이 상당하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곰은 결코 신화가 아닌 고고와 역사학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우리가 이 곰의 자식이다. 우리는 곰의 자식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곰의 자식이다. 곰의 자손이다. 나중에 별도로 강의에서 곰에 대한 것이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곰은 북두 칠성으로 비교가 되었습니다. 북두 칠성으로. 이것은 제 책 21세기 새로 조명하는 고대사 2권에서 상세하게 별도로 제가 다투고자 합니다. 이 이제 곰이 결국은 인류 문명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곰 이꼬르는 깨우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태양족이다. 태양족은 바로 광명족을 말한다. 광명족을 말한다. 다시 이 사람들은 어머니 목의 혈통이다. 어머니 사람들이죠. 어머니 사람들. 어머니 사람들.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부계로 바뀌죠. 어머니에서 부계로 바뀝니다. 혈통이. 바뀌면서 아버지 사람들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어머니 사람들은 뭐라고 표기되느냐 하면 만입니다. 만. 어머니에서 복수로서 만. 아버지는 반 혹은 반 이렇게 표기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인도 유럽으로 하면 판 되죠. 다만 재밌는 것은 어머니의 표기는 인도 유럽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세계 공통어입니다. 어머니, 엄마, 애미, 뭐 너 애미 어디 갔노? 애미, 어머니 이야기하죠. 엄마, 엄마, 혹은 엄마. 그다음 전라도 말로 엄니. 딸이 어머니를 다 뜻하는 것인데 이거는 세계적인 공통어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처럼 비읍이 피읍으로 바뀌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M이에요. 어머니의 특징은 M. 그럼 아버지는 V로 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림돌 문자라는 겁니다. 필자도 이거 연구하기 전에는 이 영어다. 이건 영어다. 누가 봐도 영어죠. V, M이니까 영어다. 아니옵시다. 가림돌 문자에 38 가림돌 문자가 38자인데 그 중에 하나가 M이고 V입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한문으로 어미 못자. 이건 아버지를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태양은 H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벌써 이 문자에서 우리의 한글이 세계 언어에 효시가 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4강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4강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할 것은 고대사 키워드 중에 마지막은 고시입니다. 물론 인도 유럽어는 코시가 되죠. 혹은 코시. 그런데 이 말에 이게 어간이고 음이라고 한다면 꼭 이렇게 시로만 나타나진 않는다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고스. 고스가 됩니다. 그럼 고스. 그 다음에 라틴 지방에 가면
뭐라고 부르냐면 코스라고 부릅니다. 인도 유럽의 된소리가 붙어가지고 C로 바뀌면서 코스로 이렇게 라틴 비문에 보면 주로 코스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양학자들은 코스가 무엇인지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페인 학자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이 용어 자체가 우리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종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알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뭐 언덕에 있는 뭐 나무 이름인지 벌레 이름인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그것은 그 열쇠는 우리 한민족만이 알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을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 쪽의 라틴 지역에서는 코스로 이렇게 발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스, 그 다음에 쿠스 이렇게 보통 많이 나타납니다. 라고 수메르권에 가면요. 수메르권에 가면 고시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쿠시 이렇게 불러요. 혹은 쿠스 혹은 쿠시 이렇게 기록이 되고 표기가 됩니다. 수메르 지중해권 저쪽으로 나가면 쿠시, 쿠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음이 유자로 많이 서죠. 요새는 그렇지 않는데 오자로 많이 쓴다는 거죠. 코스, 고스, 코스. 특히 성경에서 나오는 고시의 이름이 하나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구스라고 불러요. 구스는 G-U-S입니다. 구스는 어떤 종족을 말하는가? 그것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고대 에티오피아 사람을 구스 종족이라고 불렀어요. 구스 종족. 구스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시예요. 고가 구로 바뀌고 시가 세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다르고 이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비교 언어학적으로 몸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동아프리카 지금 케냐의 약 34% 민족을 차지하고 있는 키쿠유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쿠유는 인도의 케카야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키가 캔데 원형은 키로 바뀌었고 카가 쿠로 되고 야가 유로 바뀐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습니다. 비교와 언어학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키쿠유가 다르고 케카야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옵시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케냐에 동아프리카의 케냐에 사람들 중 34%를 차지하는 키쿠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가야 집단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가야 집단입니다. 소위 육가야 연맹체라고 하죠. 가야 연맹체 사람들이 대거 살기 위해서 동아프리카로 남아해가지고 오늘날 케냐의 34%를 이르는 종족이 됐다 하는 것을 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숨겨진 그 고대사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케냐의 해안선에 약 240km에 걸쳐서 케냐 해안선입니다. 걸쳐서 무엇이 있느냐? 놀라운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름은 신성한 카야 숲이다. 고대 조상들이 터전을
일구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은 아름드리 나무가 됐는데 그 나무 숲이 바로 신성한 카야 숲이라. 이것은 유네스코의 인류문화유산에 지금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야 숲이 한반도에서 이야기하는 강단 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주장대로 하자면 경상도 지방에 있는 어령, 창령, 합천, 김해, 고령, 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동아프리카까지 가서 숲을 조성했나요? 아니옵시다. 그것은 인도의 마지막 남은 칼링가 제국. 칼링가 제국을 멸망시킬 때 10만 명이 죽고 15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는 아소카 왕의 13번째 비문에 기록됐습니다. 그럼 15만 명 난민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땅으로 꺼졌어요? 하늘로 날아갔어요? 다른 곳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진출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시리아의 보트피플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자는 고대에도 보트피플이 있었다. 보트피플이. 그것은 BC 198년에 마지막으로 아소카 왕이 그 칼링가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인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한 파트는 중앙 멕시코로 갔습니다. 중앙 멕시코로 가서 자포텍 사람들이 됐죠. 자포텍 종족이 되었습니다. 또 한 파트는 동아프리카 7개국으로 진출해가지고 오늘날 대표적인 케냐의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크를 위시해서 7개국에 분산 진출하게 됐다는 것을 필자는 민족학, 종족을 이야기하죠. 이 종족을 통해서, 종족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제가 살펴내었고 비교 언어학으로 해서 하나씩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필자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아주 놀라운 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유전학입니다. 인간유전학에서 서양의 인간유전학자들이 서양의 인간유전학자들이 동아프리카 반투 사람들, 반투족, 동아프리카 반투족은 인도계다. 인도계로 증명이 됐습니다. 인간유전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증명이 된 것을 필자는 민족학과 비교언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한 것입니다. 옛말에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묶어놨으면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그 푸는 작업이 세계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고 그 푸는 작업이 왜곡되고 매도되었던 그러한 잘못된 그런 역사를 올바르게 되살리고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서 매일 쳐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역사의 의식이고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밝힙니다. 아, 이상으로 고대사를 조명하는 15가지의 키워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예. 다음 5강에서는 예, 우리의 인류가 어떻게 해서 분산 이주 되었는가에 대해서 예, 12분국이라고 그러죠. 12나라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 데 대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